형님네 집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잖아요. 형님네 집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잖아요. 저렇게 팩폭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사이가 좋다는 거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집은 진짜 너무 창피해, 이거. 뭐, 그래,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아. 아, 그래야 쇼파도 한 20년은 된 것 같아. 이런 거. 이렇게 우리들 잘 사는 사람 마음도 없잖아. 아니, 아, 소파 이렇게 해지면 뭐해? 어? 피엄철 나는 데 살아도 맨날 싸움박질하고 서로 고소하고 등 돌리고 명절때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. 얼마나, 얼마나 외로울 것 같아. 그래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, 예. 미친놈의 새끼야. 어,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